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제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교재 정말 잘 만들었다 하는 교재들이 각 영역별로 두세 권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그 책을 가르칠 때 이렇게 했더니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하는 그런 꿀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꿀팁들도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스피킹 리스닝 책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킹 책으로는 컴패스 퍼블리싱에서 나온 스피킹 튜터 이 책이고, 브릭스에서 나온 브릭스 스피킹 스쿨 이 책도 좋고요. 그리고 에일리스트에서 나온 스피킹 챔피언 이 책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리스닝 책으로는 브릭스 리스닝 책이책 좋고요. 그리고 실력이 기초, 이제 막 영어 시작했었던 친구들이라면 브릭스 이지 리스닝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A리스트에서 나온 리스닝 에이스, 각 시리즈별로 있죠? 리스닝 에이스 책도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가 이 책들이 왜 좋은지 장점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이번에는 컴패스 퍼블리싱에서 나온 스피킹 튜터 1A입니다. 여기가 웅진에서 하는 출판사인데 여기서 나온 책들이 좋은 책이 많아요. 이 스피킹 튜터 책은 이런 퀘스천 텐스 있죠. When, where, why, what, who, how 이런 거 훈련시키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이런 게 쉬운 것 같은데 은근히 질문을 못 만들고 적정한 대답을 못 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6하 원칙의 표현을 잘 사용해서 의문문을 만들 수 있게 하고 풍부한 답변을 만드는 훈련시키기에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인 기업 출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의문문을 자유자재로 못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것을 통해서 풍부한 답변 만들기, 그리고 6하 원칙 이용해서 의문문 만들기, 이런 거 프랙티스하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브릭스에서 나온 브릭스 스피킹 스쿨 스타터입니다. 이 책은 스피킹 책 같지만 책을 보시면 이렇게 리딩도 하실 수 있고요. 리스닝도 충분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라이팅도 하실 수 있고 이미지 디스크라이빙을 할수 있는 게참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이 스피킹 테스트인데 이게 약간의 토익 스피킹 책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미지 사진 묘사하는 거, 그리고 숏 앤서 하는 거, 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걸 리슨 듣고서 프리페레이션 타임을 10초 줘요. 그리고 자기의 답을 15초 안에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해가면서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말하기에 굉장히 좋은 연습을 하고 또 이렇게 이미지 디스크라이빙 하는 사진 묘사하는 것도 많이 연습을 해보면서 스피킹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A리스트에서 나온 스피킹 챔피언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이 책은 저희가 성인과외 할 때도 이 책을 갖고 사용하는데 여기 영어는 진짜예요. 특히 이 파트, 여기 다이얼로그 파트가 정말 원어민이 쓰는 영어.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이런 표현을 진짜 쓰는지 이게 진짜 외국인이 사용하는 영어인지 의심이 들 때가 많거든요. 저는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말은 정말 굉장히 어센틱한 외국에서 정말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영어들 이게 많아서 이 다이얼로그 부분 제일 칭찬합니다. 이 책은 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다이얼로그도 좋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대입해서 말하는 방법 이런 것도 참잘돼 있고, 그리고 이것도 리딩, 리스닝, 스피킹 부분이 다 적절하게 잘돼 있습니다. 이 책이 또 좋은 게 스피킹 챔피언에서 또이 워크북이 빠질 수 없거든요. 워크북을 보시면 스피킹, 이 스튜던트 교재에서는 스피킹에 집중을 많이 줬다면 이 워크북에서는 보케뷸러리나 그래머 같은 거에 중점을 많이 줬는데 잘 보시면 이 문제 유형이 너무 좋아요.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이 풀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한 번씩 생각하고 해야지 풀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머도 공부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단어도
공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문제 유형이 아이들 스킬 빌드업하기. 이번에는 A리스트에서 나온 리스닝 에이스입니다. 이 A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부가 자료가 많다는 거예요. 수업 자료, 번역, 중간 평가 등 받을 수 있는 게 많아서 선생님이나 아니면 집에서 아이를 학습시키는 엄마들에게는 정말 최고입니다. 여기 이렇게 책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삽입되어 있거든요.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단어를 익히고 그 다음에 그 단어를 들은 거에 이런 문장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저는 여기서 꿀팁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아이가 문장을 다 읽고서 이 적정한 단어를 여기 넣게 했어요. 빈칸에 넣어보라고 한 뒤에 그 다음에 들으면서 정답을 확인하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이 통 전체 문맥도 이해할 수 있고 읽기, 듣기 실력을 다 골고루 향상시킬 수 있어서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꿀팁입니다. 이제 시작은 이제 short conversation부터 하면서 문제를 마치고 그 다음 긴 대화를 읽고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고르고 내용 이해를 확인하고 점점 확장해가는 형태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연음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도 해주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정리 부분에는 이쪽을 보시면 공인시험에서 많이 다루는 유형의 리스닝 문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듣기 평가라든지 하는 연습하기에 참 좋은 교재입니다. 다음은 브릭스에서 나온 브릭스 리스닝입니다. 이건 가장 기초책이고 제가 봤을 때 이 책은 빠르면 초등학교 전부터도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브릭스 책이 좋은 게 아이들 책도 그렇지만 이렇게 이미지 삽입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지가 많은 게 정말 좋고, 그리고 이 예제,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이 예제거든요. 예제가 진짜 잘 나와 있어요. 예문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또 꿀팁은 이 리스닝 책에서 저는 절대로 아이들에게 단어를 외우라고 시험 보지 않았어요. 단어를 절대 외우지 않고 저는 무조건 통문장, 이 예문이 좋아서 통문장을 다 외우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통문장을 외우는 게 아이들이 처음에는 힘들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두 학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 실력이 눈에 띄게 늘어요. 그래머도 당연히 그냥 늘고 프레이셜 버브 스킬도 늘고.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또 꿀팁은 문장을 통으로 외우지 단어를 외우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인터넷이라고 하면 토픽이 세 개예요. 토픽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씸은 같은데 다양하게 그 연관된 단어도 배울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테스트 동안 여기도 테스트가 공인시험에 나오는 듯한 그런 시험, 그림 묘사, 그리고 듣고 알맞는 대답 맞추기, 한 대화 듣고 두세 개 문제 풀기 등등 듣기 시험 훈련하기에 너무 좋은 유형의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또 좋은 장점은 워크북인데 이제 워크북을 보시면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이건 단어고 여기 딕테이션이에요. 딕테이션이 좋은 게 아이들이 정확한 듣기 훈련이 도움이 되거든요. 꼭 스튜디언북을 다 끝내시고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딕테이션을 꼭 써보게 하세요. 듣고 써보게. 여기서 드리는 제가 마지막 꿀팁은 딕테이션을 다 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책을 덮으라고 하세요. 책을 다 덮고 한 문장 듣고 그대로 똑같이 말해보기. 이것까지 해주시면 리스닝과 스피킹 실력을 다 키우실 수 있어요. 엄마나 선생님이 이제 mp3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 문장씩 끊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를 이 센텐스를 듣고 그 다음에 들은 그대로 말해보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의 책 소개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